눈물이 안 나요. 아, 근데 저 진짜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되게 잘 울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골프장에서는 안 울어요. 아, 저도 진짜 좀 눈물이 나고 뭔가 감동을 더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좀 울어요. 네, 그러면 더 극적이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억지로 할 수는 없고. 아, 그럼 영화는 어떤 영화 보고 울어요? 최근에 영화... 본 네. 거는 7번 방에서는 엄청 울었어요. 그것도 비행기에서 본 거예요, 그거를. 옆에 외국 사람 있고 막 이렇게 막 계속 우니까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막 이렇게. 미안한 얘기 나면 전국 노래자랑 좀 울어요. 아, 비행기에서 그거 있었는데. 비행기에서 그거 있었었는데 그거하고 7번 방에서는 뭐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 갈 때 꼭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꼭 오빠가 되게 재밌다고 저한테 보라고 계속 그랬는데 아니 오빠 나 7번 방에 선물 볼 거야 이러고 제가 이번에 꼭 보겠습니다. 저기 확 떨어진다. 정 떨어진다. 네. 저 네. 박세선 선수하고 친합니까?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기는 네네. 해요. 존경하는 선배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쉽게 다가올 수는 없는데 되게 잘해주세요. 저한테 항상 보시면 항상 신경 써주시고 항상 말 걸어주시고. 언제 왔어? 한 5일 됐어요. 제가 더 친근하게 다가가야 되는 성격 자체가 근데 네. 또 막 사근사근 네, 사근사근하게 막 아 언니 막 이렇게 아 언니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잠깐만 애교가 없어요. 언니 지금 하네. 한번 해봐요 지금. 네. 아 언니 앞으로 잘할게요. 어야. 근데 그. 네. 박세리 퀴즈로 출발을 해가지고 박세리 선수의 근접할 수준까지 갔어요. 세리 퀴즈 선수 중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선수가 누굽니까? 누가 제일 라이벌 비슷하게 잘 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이고 후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가장 라이벌이고 가장 네, 친한 친구자 후배는 천하연 네. 선수하고 유소연 선수. 천하연 네. 선수. 네. 유소연 선수는 아마 US 오픈을 우승하셨어요. 네, 맞아요. 나연이 집에 가서 쉴 때 이제 일주일 같이 보내기도 하고 소연이는 또 같은 소속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밥도 굉장히 자주 먹고요. 필드에서 서로 좀 경기합니까? 필드에서 경기해도 경기하는 티를 내면 안 되죠. 네. 성일 씨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는 라이벌 같은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있죠. 아, 얘는 좀 거슬린다. 아, 네, 있어요. 누구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수지 굉장히 거슬려요.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수지가 그냥 얘기 안 할래. 뭐 도저히 난 좀 이 말이 거슬린다. 내가 곧 따라갈 거야 수지. 이제 20살인데 어딜 따라가요. 내가 바짝 뒤에 쫓아가고 있어. 이 한편 드라마틱한 말이죠. 스토리가 완성되려면 사실 이거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라는 게 닥쳐오거든요. 네. US 유자 오픈 우승한 후로 4년 동안에 50몇 개의 대회를 나가지고 우승을 한 번도 못하고 네. 이게 조금 많이 슬럼프를 탔잖아요. 그래도 네. 나태해진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우승이 없었던 거죠? 글쎄요, 뭔가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정말 너무 어린 나이에 우승을 했던 것도 좀 사실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너무 빠른 우승이자 너무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게. 근데 한때 그렇게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이게 잔디만 봐도 이렇게 무서웠다고. 네. 골프 용어로 입스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 네. 너무 무서워서 이제 공을 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퍼팅 입스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샷 입스가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내가 안 될 것 같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공을 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공이 앞으로 안 가고 진짜 옆으로만 그런 생각들이 네, 또 분수샷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분수처럼 아무데로나 막 나가 이렇게 간다고? 네, 네. 아, 진짜 너무 그런 입스가 너무 좀 심해가지고 다른 선수들은 뭐 두 번의 그린을 올릴 수 있으면 저는 뭐 세 번, 네 번에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는 너무 코스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고 골프 말고는 다른 거는 진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골프장은 도저히 못 가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경기도 기권 선언했을 때가 있었습니까? 2008년도 US 오픈 우승했던 해에 마지막 시합은 ADT 챔피언십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1등한테 10억을 몰아주는 그런 시합이었어요. 상금, 우승 상금을. 그리고 초청 경기라 4라운드만 치면 상금이 나오는 시합이었고. 네. 네.